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한라산 횡단도로에서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사가 급한 구분길이어서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찌그러졌고 시외버스도 심하게 부서진 채 철제 난관 위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아침 7시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근하는 공사장 인부들을 태운 승용차와 마주오던 시외버스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7살 한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버스 승객 9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고 사고다. 아차 사고다 했나는 그러다 어쩌면 꽉 잡고 있었는데 등산 가진 그 좌석에 앉아더니 먼 사람은 여기 뭐 나갔다는 거죠. 사고가 난 이곳은 도로가 심하게 굽어 있어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 6월에도 이곳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시외버스가 길옆 도랑으로 빠져 승객 3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내리막 경사가 한 8% 정도 지금 측정이 되고요. 지금 오시다 보면은 이제 좌로 구분, 우로 구분 커브 구간입니다. 예, 도로 우로 구분 커브 구간에다가 이제 내리막 경사가 있어서 위험한 도로입니다. 최근 3년간 한라산 516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0여 건, 24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자운당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34살 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72살 고모 할아버지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70살 김모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햇빛에 눈이 부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승용차 운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마라도 앞바다에서는 방어잡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어잡이 어선들이 방어 대신 상어를 잡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방어장인 마라도 앞바다. 120여 척이 방어잡이 대신 상어 사냥에 나섰습니다. 낚싯줄을 던진 지 20분도 안 돼 1m가 넘는 상어가 잡혀 올라옵니다. 또 다른 어선에서도 어른 몸집보다 큰 상어를 끌어올립니다. 상어를 잡으면 피를 내 바다에 뿌립니다. 다른 상어떼를 쫓기 위해서입니다. 상어를 잡아서 이 피를 뿌리면은 상어들이 그 피 냄새를 종족 피를 냄새 맡으면은 도망가 버려요. 좀 며칠 있다가 또 나타날 거야 아마. 이 배는 새벽 5시부터 방어잡이에 나섰습니다. 7시간이 다 돼 가는데 방어는 두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겨울철 마라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방어는 하루 평균 1,300마리. 올해는 하루 300마리 잡기도 벅찹니다. 급기야 어민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어선 한 척당 상어 한 마리씩을 무조건 잡은 뒤 방어 낚시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작년에 비해 이건 뭐 10분째 1도 안 물으면서 이거 상어가 많이 들어가지고 방어들이 다 숨어버리면서. 최근에는 한국과학기술원까지 나서 전류로 상어를 쫓는 퇴치기도 개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주 방어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민들은 방어잡이가 아니라 상어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제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첫날부터 원지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전직 도의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을 놓고 도의원 전체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발전연구원이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서로 다른 것처럼 속여 제주도에 제출한 뒤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타냈다는 의혹도 제기돼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투자의 민재를 제도 존속 기한인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최근 도민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투자의 민재를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고 제도 개선을 유지해야 한다가 14.8%, 잘 모른다가 27.3%였습니다. 한편 중국 관광객 증가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68%였고 행정시장 임명 방식은 54%가 직접 선출을 선호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시내 외국인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제주와 서울, 부산에 외국인 면세점 한두 곳씩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달 말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면세점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가 물밑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는 오늘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이 정규직의 57%에 불과한 데다 급식비나 상여금은 전혀 없고 방학 중에는 월급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아 생계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해녀 탈의장 앞바다에서 이 마을 81살 현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 씨가 오전 10시쯤 바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다는 동료 해녀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해군과 서귀포시는 오늘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해군기지와 크루즈 터미널을 연결하는 2.2k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설명회에는 반대 측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아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제40회 전국 양봉인의 날 벌꿀 축제가 오늘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양봉농가와 산업체 등이 참석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